볼 놓고 플랭크 준비. 자, 배를 내밀어야 돼, 배를. 그렇지, 잘하네. 오케이. 와, 여기서 조금 더 낮춰줘. 그럼 여기서 힘. 그렇지, 무릎 짧게 짧게 걸어야 돼. 허리 딱 잡아주고. 쳐봐, 쳐봐. 바닥 찍어, 바닥 찍어. 스윙, 스윙. 그렇지, 어, 잘했어. 어, 좋아, 좋아. 어, 고. 다리 더 모아. 자, 볼 놓고 플랭크 준비. 자, 가볍게 30초 해볼게요. 자, 레디. 자, 무릎 쭉 펴야 돼요. 무릎 쭉 펴고. 어, 등을 내리고. 그렇죠. 배를 좀 더 올리고. 그렇지. 이 자세. 턱은 당겨야 돼요. 코어를 끌어 당겨야 돼. 그리고 팔꿈치를 배꼽 쪽으로 당겨줘야지 코어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자, 팔꿈치를 배꼽 쪽으로 당겨봐. 등이 안 구부러지게. 팔꿈치를 배꼽 쪽으로 당겨봐. 허리 내리면 안 되지. 허리 딱 세우고. 배꼽 쪽에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자, 사이드 플랭크. 배를 내밀어야 돼, 배를. 그렇지, 배를 앞으로 내밀어. 배 내밀어서 앞으로 일자를 만들어. 자, 밑에 있는 엉덩이가 중요해. 밑에 있는 엉덩이를 그대로 들어줘야 돼. 자,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발목에도 힘을 줘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사이드로 움직일 때 발목에 힘을 줄 수 있다고. 바닥에서 살짝만 떼면 돼. 바닥에서 살짝만. 자, 엉덩이 낮춰야지. 엉덩이 낮춰서 여기서 버텨줘야 돼. 안 되면 무릎 꿇고 하면 돼. 어깨 아프면 푸시업 자세. 어, 푸시업 자세. 그리고 다리 한 발만 들어. 자, 플랭크. 자, 내가 휘슬 불면은 사이드로. 다시 휘슬 불면은 정면으로. 다시 휘슬 불면은 사이드로. 엉덩이 딱 이렇게 바로 해줘야 돼. 자, 왼쪽 보고 굴러야 돼. 어, 그렇지, 잘하네. 자, 다음 반대. 그렇지, 자꾸 엉덩이를 닿으면 안 돼.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엉덩이. 자, 이번에 플랭크 하면서 드리블을 칠 거야. 자, 왜 이렇게 하냐. 코어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팔의 움직임을 자꾸 주는 거야. 팔을 더 뻗어서 쭉. 그렇지, 손가락으로 튀겨도 돼. 손가락으로 튀겨도 되니까 팔을 최대한 뻗어줘. 자, 이게 바른 자세에서 정확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섰다고 했을 때 코어에 힘이 들어가서 드립을 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그렇지. 어우, 자세 제일 좋다, 너. 도민이. 맞아, 이름? 네. 어, 자세 진짜 좋아, 너. 오케이. 다리를 어깨 넓이로 딱 벌려봐. 어. 자, 이렇게 이 동작에서 한 손을 떼는 거야. 코어를 이용해서 자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든. 엉덩이 빼지 말고 고관절 앞으로 펴. 그렇지. 두 손으로 먼저 잡고. 자, 잡고 앞으로 기울여, 기울여. 엉덩이 딱 펴. 무너지면 안 돼. 그렇지, 딱 버텨줘. 그렇지, 버텨줘, 버텨줘. 숙여지면 안 돼. 잡아줘. 그렇지, 딱 힘줘, 힘줘. 와, 여기서 조금 더 낮춰줘. 그럼 여기서 힘줘. 딱. 그렇지, 굿. 아주 잘했어. 자, 왜 코어가 중요하냐. 우리가 다 농구할 때 점프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찍었을 때, 다리를 탁 굴렸을 때 지면에서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타고 코어를 통해서 상체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코어가 힘이 없으면은 찍으면 바로 무너지지. 그럼 힘이 다 분산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힘의 연결을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하체 운동할게. 볼 하나만 들어봐봐. 한 발 들고 나처럼 똑같이 따라해봐. 자, 고관절만 넣고 그대로 무릎 구부려봐. 그렇지. 다시 업. 둘. 셋. 자세를 낮게 앉을 때 등을 먼저 구부린 친구들이 많아. 등을 먼저 구부리기 시작하면은 고관절을 못 쓴다고. 고관절이 낮아져야 자세가 낮아지잖아. 맞지? 근데 등을 먼저 구부리면은 고관절을 못 쓰고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된다고. 그럼 다친다고. 그래서 내가 한 발로 앉으라 그럴 때 고관절 먼저 구부리고 무릎 구부리라고 한 거야. 셋. 넷. 열. 반대. 자, 마지막은 러닝하는 자세로.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팔 스윙.
이렇게 내려가면 절대 안 돼. 여기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그래. 디뎠는데 여기서 받쳐줘야 팍 나가잖아. 근데 디뎠는데 엉덩이가 빠지고 가면은 늦어진다고. 그게 아까 사이드 플랭크 할 때 밑에 있는 다리가 엉덩이에 힘을 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하면 밀고 반대 발이 다시 오게. 알겠지? 그렇지. 밸런스 잡아주고. 자, 갔는데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신경 써서 이렇게 해줘야 돼. 십자인대가 다치는 게 이렇게 꺾이면서 다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닝이나 운동을 할 때 정확하게 무릎이 안쪽 아니면 살짝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해줘야 돼. 런지 자세에서, 자, 이 자세에서 점프, 점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발로 밀어서 점프로 밀어 올리는 거야. 셋, 넷, 열, 반대. 다리만 들어 올리면 되지. 그게 아니고, 여기 힘을 딱 쭉 정확하게 팍 차줘야지, 이렇게. 위로 차줘야지. 너 랩 어떻게 이렇게 뜨잖아. 이런 걸 잘 차줘야 추진력이 생겨서 위로 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반대. 자, 이번엔 사이드로 할 거야, 사이드. 하나, 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돼.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 그대로 고관절을 안으로 잘 집어넣어줘야 돼, 고관절. 힘 있게. 엎드려 받쳐서. 자, 고관절 늘리는 훈련 좀 해볼게. 그대로 한 발 앞으로. 자, 다시 왔다가 반대쪽. 다시 돌아가고.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안 해봤어? 자, 네 발 기는 자세. 여기서 앞으로 걸어 나갈 거야. 이렇게. 이 상태로. 정확하게 등 이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코어를 못 쓰는 거니까 정확하게 네 발 기는 자세, 정확하게 자세 잡고 그대로 걸어가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출발! 다리를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스톱! 자, 잘 봐. 자, 여기서 조금씩 걸어가야지. 이렇게 오면 당연히 안 되지. 그렇지. 무릎 짧게 걸어야 돼. 허리 딱 잡아주고. 고개 들어도 돼. 코치님이 벽이야. 벽이라고 생각하고. 자, 벽에 이렇게 기대. 내가 하나 하면은 뒤로 빠져. 뒤꿈치 든 상태야. 둘 하면은 업. 계속 뒤꿈치 든 상태에서 하나 하면은 내려갔다가 업. 자, 여기서 다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오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고. 이 뒤꿈치가 든 상태야. 고관절을 이용 잘해야 돼. 오케이, 잘했어. 자, 이 상태에서. 자, 뒤꿈치 들고 삑 하면 이거 몸이 무너지면 안 돼. 코어에 힘 주고. 근데 이 동작에서 코어를 못 세우면은 이렇게 숙여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딛고. 오케이. 자, 한 발로. 자, 원. 오케이. 자, 여기서 이까지 와서 발 바꿔서 원. 오케이. 발 팍팍 타야 돼. 바닥 찍어. 정말. 바닥 찍어. 스윙. 여기서 탕. 원 투. 그렇지. 올라. 그렇지. 그렇게 차 꺾어. 정말 바닥을 강하게 차줘야 돼. 강하게. 그래야 너희들이 힘을 치고 나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레디. 90도 45도 정면. 90도 45도 정면.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좋아해. 그렇지. 잘했어. 좋아. 잘하고 있어. 자리.
다리 앞으로 내밀면서 타. 타, 오케이? 타. 자, 준비. 좋아. 발을 던져야 돼, 발을 던져야 돼. 패스트 핏이라고 그래서 빠르게 발, 짧게 빠르게 해서 저까지 가는 거야. 준비. 좋아, 헤이. 다리를 더 모아, 다리 모아. 좋아, 헤이. 수고했습니다.